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는 매년 부과한다. 누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단 서울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 과세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세 및 구세다. 그럼 여러분들이 재산세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확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한다.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자, 기본서 150페이지네요. 자,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번. 자, 밑에 <laughs> 특징. 재산세는 보유세. 보유할 때 내는 거니까. 자,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몇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 2번.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6월 1일 납세 의무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년 과세하는 보유세다. 그리고 3번은 재산세는, 재산세는 물세, 인세를 같이 쓰죠.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물세는 따로따로 따로 매긴다. 물건별로. 물건별로 개별, 개별 과세합니다. 따로따로. <laughs> 그 다음, 인세는 뭐다?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야. 세 번째 줄. 그래서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물세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러나 재산가액을 소유자별로 뭐다? 합산하는 인세도 쓴다 인세, 그러니까 토지만 인세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물건별로 따로따로 따로. 토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합산하는 토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응익과세다 수익, 현재 수익이 아니라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죠 미래에 수익을 보고 과세한다 이거를 마지막 줄 뭐라 그래요? 응익과세. 자, 4번 재산세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뭐다? 보통징수.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아래. 납부를 아라면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가산금이 폐지됐어요. 가산금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시켰잖아 납부를 연체했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몇 프로 붙을까요? 3% 이거는 3%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날라오면 딱 고지서 보조 납기 내 금액이 찍혀 있고 납기 후 금액이 3%입니다 옛날에 연체이자였죠 이게 없어지고 3% 프로에 대한 가산세를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4번. 가산금이 아니라 고쳐야죠. 납부 지연 가산세. <laughs> 자, 그다음 5번. 5번은 재산세는 뭐다? 매년 내는 세금이죠?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돈이 없다. 물납. 모자란다. 분할납부를 할수 있다. 그러다 유일하게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뭐를 배웠어요? 재산세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도시, 지역분 포함. 그래서 도시, 지역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산세다. <laughs> 그 다음 6번. 자,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등록면허세 빼고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이다. 나머지는 실질, 사실기준이다. 그래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현황이 다를 때 상이,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사실상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하면 틀려요. 사실상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럼 오피스텔은 영업용의 주거용의 오피스텔. 사실상 연왕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뭐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주택이 됩니다. 사실상 연왕.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공부상 현황, 틀리죠? 자그다음 7번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다. 올해 부동산의 특징은 뭐야? 아파트값이 엄청 올랐죠, 그죠? 오른 만큼 부과하지 않는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세 부담 상한선이 있다. 상한 제도를 두고 있다. 자 그다음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할 주가 되는 단체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권자 정부.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찔끔찔끔 들어오죠. 권한이 적은 자 누가 가 간다? 시군구. 그리고 자치시와 자치들은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다. 자, 예외. 시군 구세이 군은 자치구예요. 일반구가 아니라 선거에서 보면 자치구청장. 그래서 특별시는 서울이죠. 서울과 서울구청장은 50%씩 공동과세한다.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말씀한다? 특별시세 및 구세. 공동과세예요. 그래도 공동과세에서 서울이 재정이 빈약한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게 공동과세한다. 50%씩 자 넘어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위에 별딱 붙여요. 딱세개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광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항상 구는 자치구예요. 단 서울은 특별시세 및 구세로 한다. 딱세 가지는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가 열거된 거죠? 과세 대상, 과세 객체, 과세 물건. 자 열거된 것은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다음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토건주선항 이렇게 다섯 개 열거된 거. 자 토지 건축물은 취득세랑 똑같잖아. 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돼. 자 토지는 공부상 토지도 해당되지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죠. 그래서 토지는 무슨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갖고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건축물. 그다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세 가지를 취득세랑 똑같아요. 그럼 세 가지가 뭐가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건축물은 밑에 취득세 내용과 동일하다. 자 중요한 거는 주택 의 오른쪽. 그래서 세법에서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 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1번에 그래서 세법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두 가지로 그럼 주택은 왜 따로 나왔어요? 주택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건축물가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통합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주택은 토지건축물과 구분 안 한다. 공식 가격으로 부과하잖아요. 그럼 우리 공식 가격 알아봐야죠. 내 공식 가격이 얼마인가? 부동산 공식 가격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면 공식 가격, 토지 건물을 합쳐서 발표해요. 그래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 범위의 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은 절대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다. 토지 속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건축물 속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오로지 뭐다? 합쳐서 뭘로만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 그럼 영업용 건물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산세. 영업용 건물은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왜 합산을 안 해? 합산을 하면 세금이 일시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러나, 주택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두번 날아오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2. 여러분들 두번 받아보셨죠? 그러나 싼 집에 살면 한번 나와요. 어? 주택분재산세가 얼마 넘어갈 때. 다기초에서 배운 거야. 또 반복하는 거야. 20만 원 초과할 때는 2분의 1, 2분의 1. /2. 20만 원까지는 한 번에 날라와요. 계속 반복이다. 자, 그 다음 2번. 위에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바닥 면적에 뭐다? 10배, 20배 하면 틀려요. 바닥 면적은 열바다요 배도 아파. 10배, 뭐의 10배다? 바닥 면적에. 옆 면적 하면 큰일 나요. 너무 땅이 넓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다 3번 포인트죠. 통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통합하여. 자, 그다음 선박. 자, 선박 취득세랑 똑같잖아. 명칭에의 관계없이 모든 배, 항공기 똑같잖아요. 어떤 항공이다 사람이 탑승조정 유인항공기를 얘기하는 거야 유인 탑승조정 취득세와 똑같다 그리고 6번은 아까 했죠 등록면허세 빼고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이죠 나머지는 사실기준이다 그래서 현황부가 원칙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를 때 세금은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다음 밑에 사례가 나왔죠. 공부상은 주거용 건물이야, 주택. 근데 실질은 뭘로 사용해? 영업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뭘로 과세한다? 업무용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업무용으로 과세하게 되겠죠. 아, 사실상은 업무용이니까 업무용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대상은 5개예요. 토, 건주, 선항.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 토, 건주, 선항. 더 줄이면 뭐다? 부, 선, 항. 차량이 안 들어가요. 열거된 거. 부, 선, 항. 자, 그래서 거기 박스를 잘 기억해야 돼. 참고. 박스. 겸용주택 및 다가구주택이야. 겸용이 뭐다?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업무용 겸용 그러다 겸용주택을 갖고 있을 때 법은 박스 한동이 있고 일구가 있어요 한동이 뭐다 이거 주상복합아파트예요 주상복합아파트 위에는 아파트 밑에는 상가 구분소유가 가능하죠 구분소유 집합건물이잖아 그래서 한 동이라고 물어볼 때는 구분 소유니까 주택과 땅을 구분한다. 어떻게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이거지. 그래서 한동그 얘기예요. 동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로 보는 거예요. 자, 주상복합 아파트네요. 구분 소유가 돼 있잖아. 따로따로 등기가 다돼 있죠. 이렇게 이게 동의야 그럼 집은 집으로 보고 주택. 이거는 상가로 봐서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거지. 그 한동으로 출발할 때 법정은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보는 거야? 상가로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밑에 부속 토지잖아.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눠야 되겠죠? 아파트의 부속 토지와 상가의 부속 토지로 나눈다. 안 분.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뭐다? 위에 면적 내 아파트 면적이 있죠. 그래서 포인트는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땅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절대 이으문은 식가 표준액 비율하면 틀린다. 면적 비율. 어떨 때만 쓰는 용어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그래서 1번. 끝까지 가야 돼. 1번.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그래서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나눈다. 그 다음, 일구. 일구의 일구. 그래서 일구는 이거는 1인 소유야. 상가주택. 점포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1인 소유. 1인 소유. 자, 이렇게 2층짜리 상가주택이 있어. 2층짜리. 그 다음, 면적 크기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상가로 보기도 하고 또는 따로따로 따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법조문이 뭐야? 100분의 50 이상. 아주 중요한 숫자죠? 일곱.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뭐다? 50% 이상.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한글로 어떻게 표시하나요? 50% 이상은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같더라도 전부 주택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1번. 60이야. 주택이. 40이야. 주택이 크죠?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다음 50. 같대. 그래도 뭘로 본다? 전부주택으로 본다. 여기 40, 60, 주택이 작네? 이럴 때는 따로따로 따로 본다. 그다 100분의 50 이상. 한글로 어떻게 보나요?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주택으로 본다. 왜 같을 때도 전부주택으로 볼까요? 주거용 건물은 세금 혜택을 주려고. 그래도 보편적으로 상가가 세금이 많이 나오죠? 주택은 상가보다는 덜 걷겠다. 클 때도 전부주택. 같을 때도 전부주택. 그래서 클 때만 전부주택 하면 안 돼요. 같을 때도 이거를 분수로 어떻게 표시했어요? 100분의 50 이상. 자, 그 다음 3번은 다가구주택이야. 다세대가 아니라 다 가구, 다 가구. 이거는 건축법상 하나로 봐. 그러나 세법은 여러 개로 봐요. 왜 하나로 보면 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 음. 다 가구 주택 3층이야. 다 가구 주택. 자, 원룸, 투룸, 다 가구 주택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층짜리. 이게 다 호자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출입문이 다 이렇게 별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본다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몇 개로 본다 일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거예요 3번에 분리된 부분 하나로 본다 그럼 몇 개로 본다는 거야 아홉 개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 누진세율이니까 그래서 전체를 하나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따로 따로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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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그럼 세금을 아홉 번 계산하는 거예요. 아홉 번 계산해서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뭐야? 아홉 개로 아홉 개로 부속 토지를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아홉 개로 부속 토지를 나눠야죠. 그래도 구분의 일씩 나눠야지. 그래서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그다음 면적 비율이 두번 나와서에 지금 (1번도) 면적 비율 (2번도)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다 뭐를 나눌 때 쓰는 용어다 부속 토지 그다음 절대 뭐에 속지 말자 시가 표준액 비율에 속지 말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동, 일구, 다가구, 주택 이렇게 그래서 다가구는 하나로 보지 않고 여러 개로 본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덜 나와요 왜?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자 그래서 154쪽 지금까지 포인트 강의한 거딱 나왔잖아 재산세 구분 나왔잖아 박스 자,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주택을 제외한 토지는 1년에 한번 오로지 뭘로 세금을 걷어간다. 토지분 재산세, 그 다음 두 번째 주택 이외 건축물. 그래서 주택은 토지나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이외 건축물은 매년 건물 분 재산세. 자, 나왔잖아요. 이제 세 번째 깐 주택의 건물과 포인트가 주택. 건물과 땅을 합쳐서 통합해서 오로지 무슨 세금으로 걸어간다? 주택분재산세. 그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도 따로따로 선박재산세, 항공기 재산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틀린 것. 자 재산세는 원칙이 물세다. 따로따로 따로. 그러나 토지의 일부는 뭐다? 인세. 인세가 뭐다? 소유자별로 토지 가액을 합치는 거야. 합산, 합산. 그다음 2번. 공부상 등재난과 사실상이 들어갈 때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3번. 재산세는 뭐를 물어보는 득 질문이다. 화세 대상 몇 개? 토, 건주, 선, 항. 주택이 반드시 따로 나와야 돼요. 주택이 없으면 어떻게 세금을 매긴다는 거야? 따로따로 따로 매긴다. 틀린 지문이죠? 주택은 합친다. 그래서 3번이 답이네. 주택 포함이 아니라 제외지. 그 다음 4번은 맞는 거예요. 비례세율도 쓰고 누진세율도 쓰고. 오번은 재산세는 보유세다. 그래서 주택은 토지 건축물에 통합한다. 합산한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따로 어떻게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은 몇 개야? 다섯 <laughs> 개 토, 건, 주, 선항 합치면 보다 부선항.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하나가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laughs> 자, 이 토지분 재산세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이다. 토지, 우리나라 국토는 좁잖아. 토지, 그래서 이용 상황에 따라 이용, 이용, 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용현황에 따라 뭐다 어찌고저쩌고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분리과세 두 번째는 뭐다 별도 합산 세 번째는 종합합산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제1유형 제2유형 제3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분리과세를 물어보는지, 별도 합산과세를 물어보는지, 종합합산을 물어보는지 반드시 나눌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55쪽 나와있죠. 그래서 토지는 이용하는 현황에 따라 따로따로 분리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소유,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별도, 합산과세가 있고, 그리고 종합합산과세가 있다. 그래서 분리로 가는 토지와 별도로 가는 토지와 종합합산하는 토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다시 분리는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합니다.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분리과세.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율 분리 과세. 이렇게 저율과 고율을 합쳐서 분리 과세. 자,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저율로 가는 과세는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이냐? 생산. 공급 목적이야. 공급 목적 토지. 생산에 이용하고 여러 사람에게 공급 목적이니까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땅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세금이 가장 싸. 저율분리. 그다음 고율은 가장 높은 세율이야. 어떤 땅일까요? 사치 목적. 사치 목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높은 그 그러니까 사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치는 특정인만 갖고 있는 땅이야.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고율분리.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이 들어갔어요. 시군구에 이런 땅이 있으면 합산해서 토지가액을 더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사업목적. 시군구에 사업용 땅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거야. 합산. 자, 그다음 종합합산은 뭐다? 종합합산은 투기 목적.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은 종합합산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산공급 목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어떤 땅이 있을까요? 농지, 등등등 이런 거. 농사 짓는 땅.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요. 그 다음, 고율 분리는 골프장 땅. 고구보락장 땅을 소유했다. 고구보락장 사치잖아. 이런 땅은 특정인만 갖고 있으므로 가장 비효율적. 고율 분리. 그다음 별도 합산은 보다 상가 땅 사무실 땅 상가 땅 사무실상 시군구에 상가 땅이 여러 개 있다. 따로따로 따로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합산. 토지 가액을 합산하는 거에 합산. 그다음 시군구에 갑돌이가 나대지의 이런 거. 나대지 같은 거는 투기 목적이야. 나대지가 여러 개 있으면 나대지 가액을 합산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생산 공급 목적은 제일 싸 저율분리 골프장 땅고로마장은 제일 비싸 고율분리 그리고 사업용 땅은 합산한다 별도로 나대지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한다 그럼 같은 재산가액일 때 세금 크기를 한번 보자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고율이야. 그 다음 종합이야. 그 다음 별도야.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저율이야. 왜 별도를 만들었어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사업용 땅은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 분리는 왜 합산을 안 할까요? 법에 비례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세율은 합산을 하나 따로 따로 계산하나 세금이 똑같다. 그래서 비례세율은 합산을 안 한다. 똑같으니까 아, 시간 들여서 합산할 일이 없잖아. 그럼 이 애는 왜 합산하는 거야? 합산해서 토지가액을 높이는 거지 법에 무슨 세율로 돼있으므로 누진 세율 그래서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쓰고 누진세율도 함께 쓰는 세금이에요. 일명 보다 비누 비누 그래서 이에는 뭐라 그런다 합산을 안 하고 물건별로 따로 따로 계산하니까 물세 이거는 토지 가익을 합산하니까 뭐라 그래요? 인세. 그래서 합산나는 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물세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따로따로. 토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두 녀석은 합산한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고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